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VR 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큘러스 퀘스트 2입니다. 제가 VR 기기를 구매한 걸 보여드린 게 밸브 인덱스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 뭐 오큘러스 퀘스트라든지 오큘러스 리프트 S 관련 얘기도 했었는데 오큘러스 리프트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에 관한 영상을 뒤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안 올렸냐면 약간 그 뒤에 약간 VR 기기가 시들해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이번에 1년 반 정도 만에 오큘러스에서 새로운 VR 기기를 출시했습니다. 바로 오큘러스 퀘스트 2죠. 오큘러스 퀘스트 라인업은 다른 기기들하고는 다르게 컴퓨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이 제품 안에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게이밍을 할 수 있게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긴 했었는데 이게 물량도 별로 없었고 국내 출시도 안 했어가지고 구매하는데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저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해서 잘 사용을 했었지만 근데 이번에 오큘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정발을 했습니다. 정발이라 하긴 좀 애매한가? 제가 구매했을 때는 국내에서 택배가 출발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 제품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국내에서 그냥 제품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튼 원화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후에는 HTC 뭐 바이브 이런 제품들 같이 다른 데서 유통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제품을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애플 패키징 같은 거랑 비슷하게 돼 있네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 약간 박스가 친환경 느낌? 오 패키지를 벗기니까 종이로 된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뭐 설명서 같은 거 있네요. 스트랩 이용하는 거 그리고 제품 전원 켜는 거 그리고 스트랩 조절하는 거 해가지고 세 단계로 깔끔하게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컨트롤러 두 개 그리고 바디 그리고 안경. 이제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 쓴 채로 이걸 장착을 하려면 그 앞쪽에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넓혀주는 글래시스 스페이서 라는 제품인데 저는 안 씁니다. 왜냐면 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 설명서 그리고 케이블 USB-C2C 케이블이고요. 충전기 충전기는 5V 2A 10W급 USB-C 타입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구성분 자체가 굉장히 간소하네요. 일단은 메인 제품을 좀 보도록 하죠. 비교 제품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오큘러스 퀘스트 1 같은 경우는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이게 좀 모양이 다를 텐데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동일한 컨트롤러가 아니고 살짝 바뀌었네요. 이 부분을 보시면 버튼 모양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모양이 좀 각져졌다고 해야 되나? 더? 그전에는 좀 동글동글한 느낌인데 좀 더 각진 느낌. 그리고 눌리는 느낌도 이게 좀 사용하던 거라 그런가? 이쪽이 엄청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 그냥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부딪히는 느낌이라면 소리가 여기는 안쪽에서 고무 링 같은 게 받쳐주는 느낌? 그리고 핸들 안쪽에도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디자인 바뀌어가지고 좀 더 넓은 느낌이죠? 여기는 조금 좁은 느낌인데 실제 버튼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 여기 컨트롤러 부분이 여기 올라와 있던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버튼 배치 자체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좀 멀어가지고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 손이 가기 쉬운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겼는데? 여기 뭔가 모양이 다른? 뭐 지문 인식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의 뭔가 생겼어요. 뭐지? 이거는 사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버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달라진 느낌은 없어요. 반대쪽 컨트롤러도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오 그렇네요. 일단 컨트롤러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 부분에 보시면 파즈를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배터리 커버가 여기 있습니다. 커버가 이런 식으로 하면 빠지는 구조인데 실제로 파즈를 이런 식으로 해서 손바닥을 여기에 대고 하다 보니까 힘을 주면서 살짝 이렇게만 하면 여기 계속 빠졌었어요. 실제 사용을 했을 때. 근데 이번 버전은 그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방식 자체는 동일해요. 방식 자체는 동일하게 이렇게 빼는 건데 여기는 그냥 뭔가 자석만 다 있는 느낌? 좀 잘 빠지게 된? 뭔가 걸림이 없는 구조인데 새로 생긴 버전에 똑딱하면서 뭔가 걸립니다. 홈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시면 배터리 커버가 여기 자석 그게 있고 이쪽이 그냥 안쪽에 고정만 되는 그런 식의 구조여가지고 그냥 밑으로 하면 쑥 빠지는 느낌인데
이제 바킹 커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홈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자석 방식이 아니고 여기 아래쪽에 홈이 생겨서 이 홈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그냥 사용을 했을 때도 부드럽게 걸려내려오는 게 아니고 탁 걸려요. 이게 실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지는 제가 좀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개선 자체는 된 걸로 보인다는 거 상당히 좋아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도 바뀌었네요. 스트랩이 기존에는 약간 흐물흐물한 약간 면? 칼국수 줄같이 돼 있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 바뀐 거는 동그란 패브릭 재질의 그냥 동그란 그런 줄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이쪽이 좀 더 낫겠죠. 왜냐면 기존의 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칼국수 줄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가지고 장착이 되거나 하면 좀 촉감이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걸 장착을 했을 때 이 칼국수 줄을 일자로 딱 맞춰가지고 막 장착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바뀐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로 장착을 해도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헤드, 그 여기 이제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렌즈를 조절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깔끔하게 보이는 걸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VR 기기들에는 IPB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눈 간격 설정이라고 해서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눈 사이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는 아래쪽 부분에 있는 이 친구를 움직여가지고 설정을 할 수 있었죠. IPB 설정하는 가장 편리한 방식을 하드웨어 방식으로 장착한 상태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가장 좀 편리하다고 하고, 제일 좀 불편한 방식을 소프트웨어로 이제 수치를 실제 입력하는 방식을 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방식이긴 한데 기존에 있던 밑에 걸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고 이 눈알을 직접 잡아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3단계로만 조절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고정되는 건 또 깔끔하게 고정이 되겠지만 내가 딱 원하는 그만큼의 간격을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언제나 햇빛을 보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VR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장착해서 하니까 야외에서 사용할 생각을 안 하지만,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밖에 가지고 나서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할 텐데, 사용을 해도 또는 뭐 문제는 없겠지만 사용하면서 들고 다닐 때 햇빛이 보이지 않게, 이 렌즈 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왜냐면 이 렌즈가 햇빛이 닿으면 막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뀌었네요. 뭐 이게 스트랩이 기존에 달려있던 스트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진 않아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움직이는 방식 같은 경우에 이거하고 비슷한데 여기 달려있던 이 스트랩 자체가 딱딱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질이었었는데 이 친구는 고무줄로 바뀌었어요. 옆에만 고무줄로 바뀌었네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는 장착했을 때 이게 앞쏠림 형상이 심해가지고 눈알이 막 깨질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좀 장시간 사용을 하면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건 좀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HTC VIVE의 이 스트랩을 따로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헤드셋도 따로 달려있어가지고 헤드셋 품질도 조금 더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었죠. 아무튼 이 전용 스트랩 이게 나왔어요. 공식으로. 그것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따로 올 건가 봅니다. 여튼 다른 부속품도 제가 하나 더 시켰는데 이것도 왔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블로커라고 눈알 있는 쪽에 장착을 해가지고 빛을 차단해주는 고무 같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실제로 장착을 했을 때 VR 앞에 장착하는 그겁니다. 근데 이게 코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 규격밖에 없어가지고 실제 코가 굉장히 크죠. 이제 코가 굉장히 큰 서양의 기준에 맞춰진 거겠죠. 거기에 맞춰진 거라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 앞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쪽으로 빛이 새서 들어옵니다. 밑으로.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몰입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점이 있었었는데 이건 앞에 그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근데 별 크기가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사이즈별 요거 가드, 요거 장착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빛이 새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트 블로커를 직접 안구 있는 쪽에 여기에 장착을 해가지고 아예 좀 게임의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이것도 따로 구매를 해야 돼요. 기존에는 팔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는 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겠죠. 장착을 하고 써보죠. 그냥 빼면 빠져요. 이렇게 보시면 N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는 W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장착되어 있던 제품에는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요. 아, 이 구부러지는 그 느낌이 다르네. N 적혀 있던 애는 기본이랑 똑같이 생겨본 것 같고 W라고 적혀 있는 게 조금 달라요. 실제로 장착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N 말고 W를 장착을 해볼게요. 아,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할 거지만 그래도 바뀐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835에서 865 기반의 VR하고 AR 전용으로 커스텀이 된 AP인 XR2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성능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400에 1600 해상도의 72Hz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834에 1920의 해상도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더 해상력이 높아졌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대 90Hz까지 지원이 되는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OLED에서 LCD로 바뀌었으니까 너프가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게 VR 기기로 사용을 해봤을 때는 OLED가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다기보다는 약간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주사율도 올라가고 해상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이거는 제가 좀 실사용을 해보고 나서 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외부 카메라 달린 거는 4개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64기가 128기가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64기가에 256기가 최대 용량 자체가 두 배 더 많아져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램은 4기가에서 6기가로 50%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571g에서 503g으로 더 가벼워졌다고 해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컨트롤러가 127g, 구형 컨트롤러가 107g. 뭐죠? 더 무거워졌네요. 그러니까 20g 정도 신형 컨트롤러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희한하네? 더 가벼워졌으면 가벼워졌지 왜 무거워진 거지? 그러니까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더 늘어나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실사용했을 때는 이 컨트롤러의 밸런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는 실사용을 해보고 평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는 501g 나오네요. 503g이랑 거의 비슷한 무게가 나오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튜닝이 돼가지고 무게가 엄청 무거울 텐데 751g입니다. 근데 이게 튜닝된 스트랩 자체가 좀 무거워서 그거를 감안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식 스펙상으로 차이 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기존에 64기가 모델이 399달러, 128기가 모델이 499달러였었는데 둘 다 100달러가 싸져서 299달러하고 3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6기가 모델 같은 경우는 용량도 더 올랐는데 가격이 동일하게 떨어졌으니까 더 이득이라고 봐야겠죠. 국내 출시 가격은 41.4만원 그리고 55.3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환율로 계산을 하고 부가세만 10%를 붙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싸게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화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구매한 엘리트 스트랩, 보조 배터리, 휴대용 케이스 그 3개 들어가 있는 게 17.9만원 그게 아직 안 온 거고요. 핏팩, 이 팩이 5.4만원 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케이스 따로 사면 6.9만원, 엘리트 스트랩만 따로 사면 6.9만원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간단한 스펙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용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업로드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는 사용은 한번 해봐야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림막만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확실히 빛이 훨씬 덜 들어오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 있는 쪽에 이 가림막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짝 당겨서 착용을 하면 빛 들어오는 게 별로 안 느껴지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은 나중에 상세한 리뷰 때는 제가 녹화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간단하게 테스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TV에다가 제가 보는 화면을 미러링을 해놨습니다. 근데 약간 뭐 끊겨서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세이버 잠깐 테스트하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90Hz 주사율을 테스트로 올려둔 상태예요. 근데 비트세이버에서 90Hz를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72Hz로 기존 오큘러스 퀘스트 1하고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네. 내가 안 한 지가 좀 돼서 그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오랜만이네. 엇! 오! 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데
네, 일단은 게임 한 판 뛰어보면서 느낀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색감이 크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오큘러스 퀘스트 1 같은 경우는 OLED였었기 때문에 예전에 리프트 S 써봤을 때 색감에서 조금 살짝 실망했었거든요. 걔는 LCD였어가지고 이 친구는 똑같은 LCD가 달렸는데도 색감이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워낙 VR을 좀 요즘에 안 쓰다가 오랜만에 써가지고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여튼 이 커버 있잖아요. 커버 같은 경우도 확실히 기존에는 진짜 한밤만 해도 막 이거 계속 벗겨지고 했거든요. 좀 그렇게 격하게 안 움직여도. 근데 지금은 힘주고 해도 이렇게 커버가 쉽게 막 빠지는 그런 건 아니라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뭐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나중에 상세한 리뷰로 뵙는 걸로 하고, 일단 잠깐 써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 국내 유저들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가격 자체도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좀 쉽게 입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